네, 지난해 7월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공시생의 합격이 번복이 되면서 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지닌 사건임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가족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면 이제 일주기를 맞이하죠. 네. 사건 이후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음에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계략적으로나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021년 7월 26일 날 10시에 이제 부산시 교육청 합격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 네. 10시에 발표되자마자 이제 우리 애는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데 수험 번호가 뜨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쪽을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때부터 한 시간 정도 이제 화면을 없애고 본인들끼리 이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보고는 네. 뭐 합격,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통보 온 거죠. 단순히 이제 시험에 떨어져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도 좀 보시면서 마음이 좀 그러니까 그게 불편. 너무 오해인데 네. 우리 애는 그렇게 딱 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공부도 또 많이 한 상태였고 또 10월 달인가 시청 또 공무원 모집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3명 응시했는데 그게 2명을 뽑아요. 그래서 엄마 여기 그러면 시청하면 되지. 이제 공부 다 해놨으니까 여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같은 반 친구가 네. 이제 성적을 이제 알아보니까 같은 반 친구가 아니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같은 반 친구다 보니까 네 점수는 어떻노? 뭐 이래 물어보더니 보니까 얘는 합격이 됐는데 본인보다 점수가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구심이 나서 교육구청에 전화를 한 거죠. 그것도 저희 쟤한테 엄마 이래이래요 하고 얘기를 한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보려고 본인의 교육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여러 번 이제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이제 교육청에서 그냥 대화로는 어려우니까 한번 교육청을 찾아와라 이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엄마 교육청에서 한번 설명을 해준다는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모하고 한번 가보자 해서 이모하고 엄마하고 세 사람이 간 거죠. 그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그 결과지를 보여주시던가요?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이 만든 평정표 이걸 갖다가 이게 16장으로 48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네. 사람당 3장이거든요. 이 평정표를 다 보여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육청의 이제 과장님은 우리 이 합격된 애가 같은 반 친구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얘는 다 상을 줬고 우리 애는 중을 줬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면접의 점수죠. 면접 그렇죠. 점수요. 필기 점수에서는 그 필기 점수는 그 친구분의 필기 점수는 혹시 10점 낮은 낮은 점수였어요. 점수였는데 면접에서 이제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이 면접관님한테 왜 우리 친구는 상이고, 나는 왜 중을 줬느냐. 나는 전문성도 그렇고, 발표력도 그렇고, 그 친구보다 내가 못하진 않다. 근데 비슷하게 친구라서 비슷하게 줬으면 그래도 이해를 할 건데, 그 친구는 사학다 상이고, 네. 우리 아들은 다 중이, 5개 다 중을 주다 보니까 이걸 이해 못하겠으니까 면접관님 불러다가 네. 왜 얘는 상이고 중을 줬는가, 이것만 이해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교육청에서 하신 말씀이 면접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건 알려줄 수 없다. 그런 답변밖에 온게 없어요. 지금 이 결과지를 보니까 특정한 이 결과지만 봐서는 뭐 상인 부분은 딱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다른 부분들의 이제 결과지는 다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중으로 다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좀 의혹을 제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애가
전문성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한 애는 중이고 한 애는 다 상이고 이래 나오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사람마다 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성의 없게 면접관들이 면접을 봐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면접이냐고 이 정도로 성의 없게 면접 본 걸 갖다가 면접 본 걸로 당락이 이렇게 뒤바뀐다는 여기서 우리 애는 더 네. 이해를 못한 거죠. 이 면접관의 재량이라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제 확인시켜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어떻다고 들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왜 필기 점수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조금 당락이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이 일반적이라고 하던가요? 학교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필기시험 합격을 하고 난 뒤에 면접학원을 가겠다고 시간을 좀 학교 수업 시간을 조금 빼달라고 하니까 면접학원 갈 필요 없다. 성적순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면접관 3명 중에 1명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교육청 공무원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면접 평경표도 이걸 갖다가 일반 수험생들한테 응시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네. 이것도 비공개고. 그리고 면접 본 그 학생들의 필기 성적은 알지만 등수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3등인지 1등인지 5등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3등을 했어도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3등을 했어도 친구의 성적을 몰랐으면 항의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자기가 성적이 안 돼서, 필기 성적이 안 돼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평정표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안 주는 건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저희가 그날 이제 오후 3시 넘어서 가서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보여주시고 난 뒤에 저희가 오면서 우리 아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모하고. 이거 교육청 공무원 아니고 막 시청 공무원도 이제 이걸 보고 난 뒤에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이렇게 되면은 시청 시험도 치기가 어렵다. 시청 시험에 1등 2등을 해도 만약에 거기에서 우수가 두 사람만 나오면은 아무리 필기 성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이제 공무원 안 하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할 것도 많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른 걸 한번 알아보자. 이러고 이제 달래가지고 왔어요. 아버님께서 계속 1인 시위도 하고 계시죠? 저희하고 제하고 계속 같이 했었습니다. 그 면접관에 대해서 지금 한 명이 구속이 됐는데 그 면접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 어떻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면접관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알아본다고 찾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저희가 요 고쳐 있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정된 부분이 있는. 정정한 부분이. 네. 시청 면접관하고 우정청 면접관이 상을 5개를 다 줬어요. 요 합격이 뒤바뀐 친구를. 네. 근데 이 교육청 면접관은 상 하나에 중 4개를 그대로 줘도 자기는 합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의심했던 게 이분이 다른 면접생, 응시생들한테 성적을 이렇게 뭐 상중을 섞어서 줬다든지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다 중 13명을 갖다가 13명을 다 중만 줬거든요. 13명을 네. 그렇게 성의 없이 주신 분이 얘한테 무슨 특별하게 큰일도 아닌데 자기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제가 면접관을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 만나서 왜 이걸 갖다가 정정을 했느냐 물었더만은 면접 평정표를 마무리하기 전 이 친구하고 일하고 싶어서 이걸 고쳤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몇 번째 면접이었냐면 네 번째 면접 본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16명을 다 보고 난 뒤에 네 번째 면접 본 얘가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그때 고쳤다는 거예요. 다른 면접관 두 분은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의 행방에 대해서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다 어디에 근무하시는지는 다 알아요. 저희가 아, 뭐 한번 접촉을 해 보신다거나 연락 시청 면접관은 저희가 만났습니다. 다른 분은 한 분 우정청 면접관 태국인데. 네. 이분은 저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찾았어요. 저희가 네. 마지막에 찾은 이유가 이분이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뒤에 이름을 개명을 해버렸어요. 아, 그 다음 시점인 거예요? 예, 사건 예. 발생 이후에? 예, 예. 사건 발생 이후에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저희가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우연찮게 또 찾아가지고 그게 지표신고를 했어요. 그래, 지표신고하러 가니까 이분이 또 장기 병가를 내고 사라진 거예요. 지금 계속 뭐 1인 씨는 계속 하실 계획이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뭐 지내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는 우리 애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정도로 나약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목표도 뚜렷했고 그리고 뭘 하더라도 잘할 애예요. 그리고 제가 키울 때도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를 결정을 좀 많이 내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쟤하고도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그날 26일 날 저녁에 애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 애가 궁금한 거는 면접관만 불러가지고 왜 얘는 상이고 중이냐 이걸 좀 궁금해 하는데 교육청이 무조건 면접관 재량이다, 면접관 재량이다 이렇게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다고 해서 119까지 저희가 불렀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그때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무관이 전화를 받길래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애가 죽겠다고 하고 자살기도까지 한다. 그러니까 교육청 면접관한테 좀 물어봐달라. 상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답변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무관한테 네 번을 부탁을 했어요. 제발 부탁한다고. 좀 답변 상사한테 지금이라도 연락이 되느냐. 답변을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무관이 꼭 내일 답변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또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정말 교육청에서 우리 아들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교육청에서는 그 다음날 아무 답변이 안 와요. 네. 부산시 이 교육청에서는 답변 해준다고 해놓고 답변 온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교육청에 그게 어떠한 한마디 답변만 있었더라면 그렇죠.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라는 마음이실 예. 것 같은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네. 다른 뭐 좀 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외 다른 일은 좀 없었나요?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119를 불러가지고 갔더니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래 숨이 가파놓으니까 열이 나서 그때 코로나가 한참일 때라서 네네. 백병원에서 이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자정 가까이 돼가지고 또 막 숨이 가쁘대서 제가 다시 막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래 급하게 또 백병원 가가지고 이제 조금 건강한 걸 맞았어요. 이제 안정제도 좀 맞고 이제 조금 그걸 했거든요. 그래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애기가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럼 엄마랑 같이 내가 일을 하면 안 될까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일하면 되지.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알아봐도 되고 엄마하고 일하다가 그게 적성에 맞으면 그 일을 같이 하자 이래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또 이 주무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제가 몇 등이에요 이래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등이에요 이러면은 제가 주무관 같으면은 정 안 되면은
그, 회사, 그 자기들 상사한테 물어보든지, 애가 지금 이 면접관이 왜 중을 주고 왜 상을 줬는지 이걸 안 알려줘가지고 동동거리고 있는데, 알려줄 수 없으면은 그냥 4등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선의의 거짓말 아닙니까? 못 알려줄 것 같으면은. 근데 3등입니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주무관이. 아, 등수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3등입니다까지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애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우수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으니 이 제도를 좀 바꾸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불합리하다. 이 면접관이 10분 잠깐 보고 같은 친구인데 친구는 다 상을 줘버리고 나는 다 중을 줘버리고 실력은 비슷하든지 우리 애 아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니까 이 문제점에 면접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없고 네. 그래 우리 애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애는 교육청에 너무 많이 진짜 살려고 많이 두드려 본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이래까지 물었는데도 그러면은 이의제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면접관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우리 상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시간만 네. 조금 벌어줬어도 나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딱 이래버리니까 애가 다 좌절하고 그 전날 새벽에 그날 전 새벽에 제가 하고 분명히 엄마하고 다른 일 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약속했던 애가 이렇게 되니까 저는 너무 교육청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단순하게 합격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극단적인 선택 전까지도 이 공시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오수 제도 같은 이런 문제점의 개선까지도 요구하면서 조금 더 나은 길을, 나은 제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공무원 제도만큼은 저는 투명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제도에서까지 이렇게 비리가 청탁 비리라든지 이렇게 자기 인맥 넣어주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이 나라는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육청에 단 한마디만 있었다면 이런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이 공무원 비리 그리고 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이 우리 공시생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까지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집회를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아드님의 이런 바람이 우리 어머님의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이제 시민들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좀 마음 아프신데 마지막까지 인터뷰를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